안녕하세요, 앨런입니다. 오늘은 랩박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랩박스는 암실 없이 필름 사진을 현상할 수 있는 현상 키트인데요. 이 제품을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겠다고 예고를 올려놓았더니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실제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을 주셔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먼저 랩박스는 아까 서두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이 암백이라는 소위 손을 넣고 이렇게 릴에다가 필름을 감아서 검은 데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 없이 이 밝은 곳에서 이 뚜껑을 열고 여기에 뭐 다 찍은 필름입니다만은 이미 다 현상해서 커팅한 필름입니다만은 이런 이제 필름을 넣고 이렇게 필름을 넣고 요 클립을 필름 끝에 꽂아서 이제 뚜껑을 다시 닫은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? 핸들이라고 제가 부를게요. 핸들을 돌려가면서 이제 현상을 하는 그런 현상 키트입니다. 사실 이 도구가 굉장히 저는 편리하게 생각이 되었던 게 암백에서 손을 넣고 필름을 조작해가지고 릴에다 감고 그걸 또 자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걸 이제 꺼낸다는 게 연습이 좀 필요하고 초보자, 특히 현상 초보인 저 같은 현상 초보인 사람이 그걸 해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계속 현상 과정을 미루다가 그 암백을 놓고 뭐 여러 가지 현상 도구를 넣을 작업실을 구하고 나서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런 현상 키트가 나와서 아직 작업실은 없지만 일단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 현상 키트의 가장 큰 장점은 필름을 암실 없이 감을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필름 하나를 넣고 이쪽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요. 이쪽으로 현상액을 졸졸졸 넣기만 하면은 그 뭐 현상 솔루션대로 희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디벨롭 용액, 픽서, 뭐 스타패스 이런 등등의 용액에 해당하는 현상 시간을 계산해서 이쪽에 용액을 넣고 따라주고 그 다음에 교반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교반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걸 돌려서 교반을 해주면 된다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필름 현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이제 천천히 그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얘를 이제 돌려서 모든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 설명서는 꼭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설명서에 여러 가지 조금 아주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.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저도 사실 처음 현상을 했을 때는 성공을 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일부 실패했던 이유가 이 필름을 잘 감지 못해서 감을 때 릴이 수평을 맞춰서 뭐 홈을 맞춰서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삐뚤러 넣었는지 그 필름이 이제 꼬여가지고 그 부분에 접힌 부분이 현상 용액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몇 장, 한 여섯 장 정도는 제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성공했던 사례와 이제 실패했던 사례를 종합해 보면 그 다음에 뭐 현상할 때부터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누구나 한두 번쯤은 또 실패를 해봐야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잘 할 수 있을 테니까요. 사실 실패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필름 현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랩박스를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랩박스에는 여기에 이 모듈, 얘를 이제 135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. 135 모듈하고 그 다음에 120 모듈이 있습니다. 120 모듈은 중형 필름을 넣는 모듈이고요. 135는 우리가 흔히 아는 32, 35mm 포맷의
일반 필름을 넣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제 둘 다 구매를 했고요. 120 포맷도 조만간 한번 현상을 해볼 예정입니다. 몇 가지 추가 도움을 드리면요. 먼저 필름을 다 찍고 피커로 필름을 꺼냅니다. 필름을 꺼내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 영상이 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랩박스에 사진처럼 필름을 잘 위치하시고 잘 감기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돌리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현상 용액을 준비하시고요. 그리고 실제 현상하면 현상하고 말리면 사진과 같이 예쁜 현상된 필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제가 간이 스캔해서 이렇게 밀착 인화한 것처럼 보여드렸는데요. 실제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하나씩 잘 말려서 다음 현상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랩박스는 일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다만 현상 키트가 안백이 필요 없다는 점이 큰 차이이고요. 그 다음에 교반하는 방식이 아래 위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돌려서 할 수 있다는 방식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. 현상 아무래도 현상을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안백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너무 현상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랩박스를 통해서 한번 현상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필름 사진의 시작과 끝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마 저처럼 큰 즐거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즐거운 필름 생활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